이번 에피소드는 암호학이죠. 암호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번 좀 언급할 만한 내용은 뭐냐니까 있어요. 첫 번째가 보통 이제 농협 인터넷뱅크를 이용을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특수문자가 포함된 비번 8자리,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 그렇죠? 이건 자금이체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는 자금 이체 비밀번호 그런데 숫자 6자리만 있으면 돼요. 공인인증서나 키보드 보안이나 이런 게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완성도를 본다 그러면 이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농협. 그렇죠? 기술의 완성도를 본다면 농협 방식이 가장 열등한 방식이죠. 그렇죠? 불편하잖아. 이건 2년마다 갱신해야 되고. 그렇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 이건 윈도우에 설치할 수가 있죠. 맥이나 리눅스에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윈도우. 그리고 특수문자 포함된 비밀번호 8자리, 이걸 또 어디다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좌 비밀번호도 외우든가 딱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훨씬 더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는 건데, 암호가 필요한 거죠. 이건 결국 암호예요. 공인인증서는 암호입니다. 그리고 자금이체 비밀번호도 암호예요. 그래서 암호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만 보자는 거죠. 앨리스가 있고, 제일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비 있으면 앨리스와 바비. 앨리스가 고객이에요. 고객, 은행 고객. 그리고 밥은 은행. 은행. 이따 이렇게 하죠. 글자 너무 작은가요? 됐습니다. 테두리를 좀 씌워놓을까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데이터가 주고받고 하는 거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데이터를 중간에서 누군가 지켜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볼 수 있느냐니까 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지켜볼 수 있어요. 이브. 이브스 드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간에서 살짝쿵 염탐하거나 하는 사람이에요. 이브스 드롭. 줄여서 그냥 이브라고 표현하죠. 이브는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를 살짝 쿵 엿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고객과 은행 사이에 오가는 데이터를 누군가가 지켜보거나 아니면 지켜만 보는 경우를 패시브 방식이라고 해요. 이건 구경만 하는 겁니다. 쟤들 저러고 있구나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액티브 방식은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위조나 변조하는 겁니다. 있죠. 변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브가 들어서 앨리스에게 밥인 것처럼 위장을 할 수가 있죠. 앨리스에게 실은 밥은 여기 있는데 자기가 밥인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인터넷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피싱이라고 표현을 하죠. 피싱 사이트. 은행이라고 난 접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은행이 아닌 거예요. 은행하고 똑같이 만들어 나왔는 데라서 고객으로부터 비밀번호를 뺀다거나 어떤 아이디를 뭐 한다거나 뭐. 그러고 보니까 다른 것도 필요하네. 무슨 카드도 필요하죠. 그걸 무슨 보안 카드라 그러나요? 보안 카드 이런 것도 있어. OTP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OTP 등등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니까 이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훨씬 더 좋은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농협은 이 방식을 안 쓰느냐?
글을 많이 읽어 있어요.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수없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왜 공인인증서도 없고 특수문자가 필요 포함된 비빔번호 8자리 뭐 OTP 보안카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가?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도 더 월등히 현재의 발달된 방식도 이미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뭐 표준 은행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방식은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만 비트코인 방식보다도 월등히 또 뛰어난 방식을 제공해요. 자, 어쨌거나 말이 좀 샜습니다만 앨리스와 밥 사이의 데이터를 이렇게 은밀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브랑에게 들키지 않고 들킨다 하더라도 들키지 않는 어떤 암호를 서로 공유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암호가 있어야지 서로 암호의 역할이 무엇인지 난 다 아시죠? 암호로 데이터를 암호화 누가 보더라도 뭐 알 수 없게 하는 거 인글 인크립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고 받는 사람은 암호화된 것을 다시 복호 혹은 해독해서 그 내용을 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앨리스와 밥 사이에 공유하는 암호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암호화 메커니즘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방식도 우리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암호를 공유하자. 암호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유하는 방식 중에서 제일 간단한 방식은 뭐예요? 서로 만나서 암호를 교환하는. 얼굴 보고. 이게 공인인증서 방식. 공인인증서 방식은 은행을 방문해야 돼요. 은행을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증 복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공인인증서 방식인데 그렇게 서로 만나서 하지 않고도 이 암호를 주고받을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어떤 방식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이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것이 색깔이에요. 자, 앨리스는 이런 색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앨리스만 알고 있어요. 자기 색상을. 밥도 색상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라죠. 이것도 아무도 몰라요. 밥만 알고 있는 색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에 어떤 공개된 장소에 색상표가 있다고 합시다. 색상표 중에서 색상표니까 여러 가지 색상이 있겠죠. 얘는 이런 색이고 얘는 뭐 색상이 종류별로 해가지고 뭐 수백 개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얘가 1번 색상, 01번, 얘가 02번 색상, 얘가 3번 색상. 앨리스와 밥 사이에 우리가 2번 색상을 이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번 색상은 얘잖아요.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고. 값도 가져오는 거죠. 이보다 알죠. 얘들 봐라. 얘들이 이번 색상을 쓰기로 하네. 이번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둘을 합쳐요. 색상을 얘와 얘를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하기 2 있습니다. 이게 문자가 이 문자가 아닌데. 어쨌거나 뭐 더하기 한 거예요. 그럼 두 개 합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색상표를 볼까요? 여기 파란색이 조금 들어갔으니까 뭐 제가 색깔에 대해서 그렇게 조연 없습니다만은 이 색깔이 나왔다고 할게요. 두 개 나왔네. 이 두 개를 합쳤더니 색깔이 그냥 이 색깔이 나왔다. 빨간색이 나왔다. 이 두 개 합쳐서 빨간색이 논리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색상 조합을 좀 못하겠어요. 그럼 얘들 두 개를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색상과 얘를 합쳐가지고 어떤 색상이 나왔어요. 그 색상이 옆 색상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라색이 나왔다고 할게요.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색상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앨리스는 이 색상을 밥에게 보내주고 보내줘요.
그리고 바업은 자기 책상을 얘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이분은 중간에 있다가 어? 얘들 봐라. 이런 책상들을 주고받고 있구나. 그래서 앨리스가 바업에게 준 책상, 바업이 앨리스에게 준 책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죠. 이분은 이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색깔을 이렇게 놓으니까 색깔처럼 보이네요. 이브가 알고 있는 것은 공중의 색상이 이름을 쓰고 있고, 그리고 앨리스가 바비에게 준 거, 바비 앨리스에게 준 거, 이 두 개 색상을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앨리스는 여기 이 색상과 이 색상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얘와 얘를 두 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색깔이 예를 들어서 이 색깔이 나왔다고 합시다. 바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앨리스부터 받은 색상과 얘를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그렇죠. 똑같은 색상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와 얘 색상. 그럼 앨리스와 밥은 공유하는 색상이 이게 암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암호가 됩니다. 그럼 이분은 요 암호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정보로. 여기 있는 이 정보예요. 이 정보로 앨리스의 이 색상에서 나오는 이 색상을 유추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밥의 이 색상이죠, 그죠?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앨리스의 어떤 트랩도라고 표현하는데, 트랩도 그러니까 그냥 비밀이에요, 비밀. 앨리스의 비밀이고 밥의 비밀이죠. 밥의 비밀. 요 색상들을 알 수가 있으면은 얘를 알거나 이 색상, 앨리스 가지고 있는 이 색상을 알거나 바비 가지고 있는 이 색상을 알면은 이브도 요 색상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브도 암호를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브가 알고 있는 이 정보만 가지고는 결코 이 색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이런 색상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색상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요 두 개를 합쳤을 때 색상이 이런 색상이 나온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합친 색상이 이거예요. 이 색상이 나왔어요.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이 색상이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색상만 보고는 요것이 무엇 어떤 색깔로 서로 합쳐졌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원웨이 펑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웨이 펑션 앞에 자주 볼 말이에요. 원웨이 펑션. 네. 무슨 말이냐니까 얘를 가지고 이런 결과는 오지만은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것을 원웨이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암호를 유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실제 그러냐? 실제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그 색상은 다 코드가 있잖아요. 16진수로 코드를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16진수 네 자리로 표현합니다. 뭐 두 자리로 할 수도 있고. FF 16 곱하기 16이죠. 그죠? 그러면은 16 곱하기 16 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16 곱하기 16. 곱하기 16. 네. 만약에 하나 더 있으면 16 곱하기 16 곱하기 16의 색상이 되겠죠. 그죠? 색상표란 게 있어요. 색상표로서 이렇게 코드값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럼 앨리스 이브는 이 색상만 가지고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색상, 바비 가지고 있는 색상을 알 수가 없느냐? 어떨 것 같아요? 원웨이 펑션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거 읽어가지고 이게 나오는 건 알겠지만은 이 색상을 가지고 이게 무슨 색깔 무슨 색깔을 섞어서 이 색이 나왔는지 그걸 집어낸다는 거는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니까 색상표가 FF000부터 예를 들어서 색상표가 000부터 FFF까지 16 곱하기 16 곱하기 16개의 색상을 표현한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씩 다 넣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씩 다 넣어서 서로 조합을 시켜보면은 그러면 요것에 가능한 경우의 수는 16 곱하기 16 곱하기 16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팩토리얼. 이만큼 경우의 수가 있죠. 그죠? 이 경우의 수에 맞게끔 다 넣어보는 거예요. 다 넣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색깔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하 앨리스는 이 색깔 혹은 밥은 이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브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하나씩 다 넣어서 정답을 찾는 방식을 브루트 폴스, 브루트라고 보통 브루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이 얘기를 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색상표로 가지고 이렇게 암호를 만들면은 얼핏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되는 이유가 이브가 하나씩 하나씩 값을 다 넣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 넣었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방식을 다 써보는 거죠. 왜냐니까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컴퓨터로 돌리면은 1, 2분이면 다 끝나버리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종류가 무한하다 그러면 괜찮은데 무한하지가 않아요.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종류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옛날에는 256칼라, 그 다음에는 1024칼라, 그 다음에 10만, 해상도가 10만이고 뭐 색상도가 뭐 1000만 칼라, 많아봤자 1000만 칼라 정도예요. 1000만 칼라면은 한 10초면은 컴퓨터가 다 돌려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방법은 안 돼요. 그럼 어떤 방법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이브가 풀 수 없는 암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펑션을 어떤 펑션을 만들었을 때 결과만 가지고 절대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코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암호학의 핵심 과제이고 그러한 문제,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온 과정이 암호학의 발달 과정입니다.